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았던 김연길 교수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을 텐데, 이 역대급 역경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합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사로서도 무척 기쁘고요. 여러분, 이제 이 합격증을 토대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합격하셨는데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합격은 끝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작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또 역경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이번에 공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바를 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데요. 솔직히 이 손해 사정, 시장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격하셔서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시되, 저와의 또 인연을 또 소중히 여기셔서 잘 활용하시고, 또 주변, 같이 합격하신 분들도, 같이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 이렇게 후배로서 잘 인맥들을 쌓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는 역대급, 정말, 그 위기를, 고난을 잘 뚫고, 이렇게 합격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시고, 여러분, 앞에 꽃길만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열입니다. 여러분, 손해사정사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찾아뵙고 축하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합격을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외부적인, 그리고 또, 사회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꾸준히 참아내시고 합격의 영광까지 누린 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합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희철입니다. 자, 여러분 합격하신 걸 모두 모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런 걱정도 다 덜어놓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축하하는 그 마음 모두에게 축하받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들 많이 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톤에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첫 발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이어가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완주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독립운사로 이렇게 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제 다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가짐 잊지 마시고 초심 꼭 가지고 지금 이 행동가짐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로 있으시길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합격하신 43회 신체 소년사정사 합격생 여러분 모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합격 소식을 듣고 저도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그동안 여러분께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 공부 함께한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서 정말 너무 기쁘면서도 이제 여러분 고생하신 거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합격 소식 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제 합격자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3보험 점수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너무 기쁘게 또 감사하게도 이제 수석 합격생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보험 점수 때문에 또 합격하셨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정말 저로서는 좀 뿌듯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합격증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실무함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요건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합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이 합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 또한 이제 그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선배로서 또 손해사정사 선배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걸어나가시는 그 길에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2020년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2020년 코로나와 그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 발표까지 나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시험을 합격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보험 전문의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단순하게 손해사정사 시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식 명칭은 보험 전문의 시험입니다. 보험 전문인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어떤 다른 의견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특히 이제 손해사정과 관련해서 보험 사고를 갖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험금과 내지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손해사정사로서는 초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합격의 영광 충분히 누리시고 올 연말까지 푹 쉬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더 많은 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다른 출발이다, 또 다른 연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모두 다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찬란한 발전의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TV에서 책임 근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자, 이번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이러한 큰 성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 성공의 길에서 같이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스TV의 박세원입니다. 우선 2020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보람찬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동윤이라는 제자님께서 수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에게 수석자 배출 강사라는 영광을 2년 연속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시험에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시면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오늘부터라도 공부를 좀 다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확실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시 한번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하신 분 중에서 좀 젊으신 분은 보험사로의 취업을 좀 생각하실 수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물건을 파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식과 요령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지식과 요령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과 요령을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즉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이나 약관의 변경사항은 그때그때 꼭 체크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또 새로운 또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은 또 찾아서 또 공부도 해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지식을 좀 높이는 그러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우리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독립손해사정사 하시는 분들은 또 수임도 잘 되시겠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손해사정사 합격하신 분들은 업계 선배 후배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좀 우리 이 손해사정사 업을 이끌어가는 멋진 손해사정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강준입니다. 이번 43회 우리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원래는 좀 같이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축하를 더 드려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를 드려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우리 박수희 씨가 수학학자 나왔었는데 올해 또 기분 좋게 이동윤 씨가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해서 강사로서 좀 기분이 좋고요. 꼭 수석 합격이 아니라고 해도 항상 그랬죠. 문 열고 들어갈 필요 없다. 문 닫고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고생들을 했고요. 특히 동창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연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서러움을 딛고 이렇게 결심을 맺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뭐 보험사 쪽에 취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이제 뭐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시든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열심히 내공을 쌓아가지고 훌륭한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공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깊이 있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누가 이렇게 뭐 시험 준비할 때 같이 강사들이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건 사고 건들을 처리할 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게 돌고 돕니다. 내가 보다 보면은 이런 거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아보면 과거에 처리된 게 있어요. 그럴 때 혹시라도 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 찾고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도 한 단계 더 어떤 향상된 실력을 갖게 되고 그런 실력이 바탕이 안 되면은 결국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미진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시험을 봤지만 한 번도 수석 합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1차 시험 한번 최고 득점은 해본 적이 있지만 2차 시험은 애석하게도 한 번도 이제 수석 합격 못했는데 강사들보다 더 훌륭한 이제 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특히 올해는 제가 따로 공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석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뭐 공약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혹시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수학계좌뿐만이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 또 이렇게 또 식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또 식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혹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노하우 꼭 뭐 우리 학원을 홍보하라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그리고 어떤 건 좋았다 어떤 건 좋지 않았다 이후에 안 주변에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우리 손해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응시는 늘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또 어때요? 자격자들이 전문 자격자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발언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43회 손해나 2차 시험 합격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합격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어요. 저와 함께했던 현강생분들 얼굴 하나하나 떠오르고요. 그 고진감래라고 했죠. 시험 보면서 땀 흘렸던 거 좋은 결실로 이루어져서 좋고요. 인강생 여러분들은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꼭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제가 못 만난 거 너무 아쉽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실무에 나가서도 정말 훌륭한 실무 손해사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박종화 기자입니다. 당연히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를 다 아시겠죠?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합격하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의 찍는 도중에 중간에 연락을 받아서 이런 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요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저도 옛날에 합격했을 때 생각하면은요 상당히 기뻤던 것 같아요. 하루 기뻤습니다. 하루 회계사 합격하고 정말 이제 난 끝났다. 내 인생은 정말 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하루 기쁘더라고요. 대학 때도 생각해보니까 대학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야 정말 내 인생은 이제 폈다. 근데 딱 하루 기쁘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다 똑같으니까 뭐 너무 기뻐하지 말라. 중요를 지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다 인생 경험 있으시니까 저랑 동일하실 텐데 어쨌든 그 합격의 기쁨은 정말 하루 이틀밖에 안 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기술, 자기의 그 어떤 힘을, 파워를 더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한 걸음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더 한 걸음 더 예를 들어서 내 이 자격증 땄으니까 또 관련된 자격증 다른 것도 따야지 이런 식으로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른 분들과는 조금 아마 다른 멘트를 제가 했을 것 같은데 평상시답게 굉장히 또 시크하게 제가 멘트를 날렸네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작할 때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축하해드릴 일이었는데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말을 이상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만날 거니까 그때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 주시고 제가 원래는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세 명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그 얼굴도 생각이 나. 누구냐면은 한 번은 한 6개월쯤 전쯤이었는데 어디 그 곤지암인가 어디 놀러 갔는데 고기를 막 굽고 있는데 고기를 굽고 있는데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나 네 강의를 인터넷에서 들었어. 너무나 반갑다. 아 물론 제가 존댓말로 하면서 이제 자녀도 있고 와이프도 계셨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자식들 막 돌아다니고 이제 와이프도 있었었는데 또 어떻게 또 둘이 죽이 맞는지 자기들끼리 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 고맙다 하면서 자기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뭐 저를 피해 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한두 달 전쯤, 한두 달쯤 전인가 그랬을 텐데 가을인가 뭐 그때쯤 했으니까 얼마 전인데 교대역에서 이제 다른 강의하러 가려고 이제 가는데 지하철 막 마스크 쓰고 마스크 썼으니까 얼굴이 반 이상이 겹쳐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톡톡 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제 수업 들으신 분이야. 그분은 저보다 좀 더 연배 있으신 분인데 자기 여기 근처에 이제 보험사에 다니는데 합격했다. 덕분에 합격했다면서 굉장히 반갑게.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 재물손해사정사가 합격자 이렇게 많지 않은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1년에 막 두 명, 세 명이 길 가다가 인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억에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보시면은 어디선가 잘 보시면은 반드시 꼭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